지난해 가계 여윳돈이 100조 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소득이 늘어도 불투명한 경기 전망에 가계가 돈을 안 쓰고 쌓아뒀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오늘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면세점 특허 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신규 면세점들의 부담을 고려해 특허 수수료는 매출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경매시장에서 수도권 연립과 다세대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낙찰가율은 89%로 6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코 플랜텍의 코스피 상장 폐지가 확정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플렉스컴과 PLA 등 12개사가 상장 폐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1일 목요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가 운용한 자금에서 빌린 돈을 뺀 여윳돈이 100조 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소득 증가에도 불투명한 경기 전망과 노후 불안에 소비 성향이 위축된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중 자금순환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잉여자금 규모는 99조 2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5조 7천억 원 늘었습니다. 잉여자금이 늘었다는 것은 가계가 소비하지 않고 쌓아둔 돈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의 소비 성향은 71.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한은 국민계정 통계에서 가계의 순저축률은 7.7%로 2000년 이후 15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연초에 부진했던 산업 생산이 지난달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체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0.8% 증가했습니다. 갤럭시 S7과 LG G5 등 휴대전화 신제품이 출시되고 반도체 수출 물량이 늘어 광공업 생산이 3.3% 증가한 것이 전체 산업 생산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광공업 생산이 이처럼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2009년 9월 이후 6년 5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생산 호조의 영향으로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1.2%포인트 상승한 73.5%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재고율은 12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도 0.3% 증가했지만 소비와 투자는 올 들어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경기가 회복 조짐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소비 동향을 볼 수 있는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1.8% 줄었고 설비 투자 역시 6.8% 감소했습니다. 면세점 특허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지난 2013년 5년으로 축소된 지 3년 만입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면세점의 안정적 경영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면세점 특허기간이 과거와 같이 다시 10년으로 늘어나고 특허기간이 끝나도 최소한의 요건과 심사 기준을 충족하면 특허 갱신이 허용됩니다. 아울러 신규 면세점들의 부담을 고려해 특허 수수료를 매출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일괄적으로 매출의 0.05%인데 이를 매출 구간별로 0.1%에서 1%로 차등화합니다. 중소, 중견기업의 면세점은 지금처럼 0.01%가 유지됩니다. 업계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면세점 신규 특허 추가 여부는 관광산업 경쟁력과 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 달 관세청이 따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신규 특허 심사 시 매출 비중이 50%가 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게는 일부 감점을 주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현재 기준에 적용되는 롯데와 신라 면세점은 감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쌍포로 불리는 강남구 개포와 반포를 중심으로 분양가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이 훌쩍 넘는 고분양가 아파트 단지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정창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년 4월 민간 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후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을 웃도는 고분양가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반포 센트럴 프루지오 서밋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4,040만 원. 레미안 아이파크 4,240만 원에 이어 신반포자이 역시 4,290만 원으로 모두 4천만 원이 넘는 분양가를 책정했습니다. 특히 어제 청약 마감한 개포 레미안 블레스티지는 3.3제곱미터당 분양가를 3,760만 원으로 책정했지만 49제곱미터의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4,495만 원으로 최고를 찍었습니다. 그럼에도 최고 경쟁률 78:1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명불 허전인 단지들은 사실 분양가 책정을 크게 낮추지 않는다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강남은 서울 평균에 비해 노후도가 크거든요. 새 아파트에 대한 부족 현상도 있고 또 입주량이 그렇게 많은 거는 또 아니고. 건설사들이 고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는 데는 투기성 수요도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이 폐지됐고 전매 제한이 거의 없는 만큼 프리미엄을 노린 단기 수요가 상당히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업계에선 강남 재건축 단지의 경우 당첨만 되면 프리미엄만 3천만 원 이상의 웃돈이 붙어 한 해 연봉을 벌 수 있다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는 기존 주택과는 달리 대출 규제가 없어서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내 집 마련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데다가 단기 전매 차익 수요까지 몰리다 보니까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를 사기 위해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입지 좋은 새 아파트에 몰린다는 말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선 오는 6월 분양 예정인 개포주공 3단지의 평균 분양가가 4,300만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는 등 강남발 고분양가 행진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총선이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판에 한국판 양적완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저성장 탈출을 위해 한국판 양적완화를 20대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야당과 학계 일부에서는 외국인 자본 유출 등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고 또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보도국 박미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봉균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이 말한 한국판 양적완화, 이것이 무엇이죠? 네, 미국과 일본, 유럽처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직접 사들여 시중에 돈을 풀자는 겁니다. 기준금리 인하 같은 기존의 통화 정책으로는 한국 경제를 3%대 성장률 궤도에 올려놓기 힘들다는 게 이유인데요. 구체적으로는 한은이 산업은행의 채권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증권, 즉 MBS를 직접 매입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산업은행은 채권을 판 돈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을 도울 수 있고 시중은행들도 MBS를 판 돈이 생겨 시중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두 채권 모두 현행법상 한은이 인수할 수 있는 채권이 아니어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 정부가 산업은행채와 MBS를 한은이 사들일 수 있도록 보증해줄 경우 국가 채무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시중의 유동성이 많이 풀려있는 상황에서 이 정부가 돈을 더 푸는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해서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주요 쟁점 사안입니다. 금리 인하만으로 경기 활성화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돈을 뿌려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 강위원 선대위원장의 아이디어인데요. 미국, 유럽, 일본 등이 양적 완화를 해서 자국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환율 전쟁을 하고 있어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반면 현재 시중에 돈이 없어서 가게가 소비를 못하고 기업이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데 돈만 많이 풀면 버블이 생긴다는 반론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또 한국의 양적 완화로 급격히 환율이 오르면 원화 가치가 떨어져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는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기축통화가 아니라 비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섣불리 시작된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한다면 이게 유동성 과잉이 결국은 원화가치 하락으로 연결될 수가 있고요. 이건 결국 외국인 자금 이탈 관련된 우려로도 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전문가 의견 들어봤는데요. 이 실현 가능성은 둘째 치더라도 이 강 위원장의 양적 완화 발언에 채권 시장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죠. 네, 강 위원장의 발언은 시장을 움직였습니다. 채권 금리가 하락, 다시 말해 채권 값이 오른 건데요. 돈이 풀리면 금리가 떨어지게 되고 이는 채권 값을 밀어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난 29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날보다 0.03%포인트 하락한 연 1.449%를 기록했습니다. 5년물, 10년물 국고채 금리도 떨어졌습니다. 분기 말이라 채권을 팔아 이익을 보려는 수요가 컸는데도 예상과 달리 금리가 하락한 것은 강봉균 효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그렇다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죠? 네, 먼저 정부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어제 당의 공약은 존중하지만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정 당의 정책을 논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은 내부에서는 여당 선대위원장이 한은의 고유 권한인 통화 정책을 총선에 이용하려 한다는 불쾌감을 보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산업은행 내부에서도 한은의 사는 채권 매입이 좀비 기업을 연명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양적 완화 정책이 실현될지는 미지수지만 집권 여당의 주요 총선 공약이라는 측면에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 논란이 있는 한국판 양적 완화에 대해서 과연 실효성은 있는지 또 시장의 반응은 어땠는지 보도국 박미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원 경매 시장에서 수도권 연립과 다세대주택의 인기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 경매 전문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9일 현재 서울 연립 다세대주택의 낙찰가율은 88.9%로 2010년 4월 이후 5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낙찰가율이란 경매 감정가 대비 낙찰가를 말합니다. 경기도 역시 평균 80.9%를 기록해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80%대를 회복했습니다. 경쟁률이 올라감에 따라 연립, 다세대의 신권 낙찰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신권 낙찰은 감정가 100% 이상의 고가 낙찰된 것을 뜻합니다. 지지옥션 측은 주택대출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부담이 큰 아파트보다 연립과 다세대 거래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포스코플랜텍이 자본금, 전액, 잠식 등으로 상장 폐지됩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2월 결산법인의 2015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이 마감됨에 따라 한 개사에 대해서는 주권 상장 폐지를 결정하고 네 개사는 관리 종목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코스피 상장사인 포스코플랜텍은 자본, 전액, 잠식에 따라 상장 폐지가 확정됐습니다. 상장 폐지 예고 기간은 4월 4일까지며 정리 매매는 4월 5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자본금 50% 이상 잠식으로 관리 종목으로 신규 지정된 법인은 현대상선, 세아, 하텍과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보르네오 가구 등 4개사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플렉스컴과 PLA, 아이팩토리 등을 비롯한 12개사가 상장 폐지됩니다. 배당이란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주에게는 투자 수익 면에서 기업들이나 경영자에게는 경영 정책 면에서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대형 항공사들의 배당이 수년째 이뤄지지 않아 주주 권익을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7년 연속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 배당은 깜깜 무소식입니다. 앞서 28일 열린 아시아나항공 주총에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952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취약한 재무 구조 개선이 시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배당이 언제쯤 이루어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적이 안 좋으니까 배당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은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항공은 2010년 결산 때 배당을 실시한 이후 회사 손실로 인해 무배당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5년째 이어진 무배당에 주주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열린 대한항공 주총에서 대한항공은 지난해 8,5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무배당을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저유가 효과로 영업이익이 증가했지만 연말 환율 상승으로 외환 환 손실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한항공은 2014년 2,055억 원, 작년에는 4,077억 원의 순손실 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저비용 항공사인 제주항공은 주주배당을 실시합니다. 주당 400원, 시가배당 1% 규모로 배당금 총액은 104억 원입니다. 상장사 중 유일하게 주주배당을 실시하는 제주항공은 5년 연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매출 6,081억 원, 영업이익 51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2014년에 비해 19% 늘었고 영업이익은 74% 증가했습니다. LCC 산업 자체가 워낙 좋고요. 영업이익률도 높고 뭐 AK홀딩스나 애경그룹의 대주주들이 있으니까 배당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수년째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지 못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투자자들은 실적 개선을 통해 배당을 늘리는 주주 책임 경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카카오톡으로 LH의 하자 상담 서비스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9개월 만에 가입자 2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공기업이 처음으로 시도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보도에 양한나 기자입니다. 카카오톡을 통해 아파트 하자 상담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LH의 카카오톡 서비스입니다. 말 걸기 버튼을 터치하자 하자 접수와 일정 문의, 상담 등 안내 메시지가 나옵니다. 원하는 사항을 누르고 문의 사항이나 사진을 메시지로 보내면 상담이 접수되고 답장이 옵니다. 이처럼 LH는 카카오톡 상담 서비스를 통해 LH가 지은 아파트의 하자 상담을 하고 주거 복지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기업 사상 첫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 지난해 7월 서비스 개시 후 6개월간 총 23만 건의 하자 상담이 카카오톡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가운데 1,300건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상담이었습니다. 하자 상담에 대한 고객 만족 설문 조사 결과 만족도 1위는 하자 사진 전송으로 나타났고 이어 통화 없이 상담 가능, 상담 이력 저장 가능 순이었습니다. 하자 상담을 이제 전화로 예전에 이제 하게 되는데요. 하자는 전화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이 사진 전송이 상당히 편리하기 때문에 사진을 보내면 쉽게 보면서 하자 상담을 하고 접수 후에 뭐 현장 방문 확인 단계도 이제 단축하는 효과가 있고요. LH는 카카오톡 서비스를 통해 매월 2차례 주거복지 정보를 푸시 메시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에는 LH 메시지 열람률이 공공기관 중 1위, 전체 업종 중 2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푸시 메시지에는 국민 임대 예비 입주자 통합 모집, 전국 선착순 분양 아파트 공급 등 분양 임대 정보, 주거급여 신청 안내 등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LH는 신규 입주지구 주민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가입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모바일을 이용한 LH의 양방향 소통 서비스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공공부문에서 모바일을 이용한 대국민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보험료 사실 만만치 않은 지출인데요. 그런 만큼 위험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보험에 가입해야겠지만 보통은 지인의 권유로 계획 없이 가입하곤 합니다.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 삼성화재가 세븐 컨설팅을 출시했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플 때를 대비해서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 보통 지인의 권유로 보험에 가입하곤 합니다. 또 최근에는 바쁜 현대인들이 보험 상담을 위해서 시간을 내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가입하는 보험이 어떤 상품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리고 내게 필요한 보험이 뭔지를 따져서 보험에 가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삼성화재가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세븐 컨설팅을 내놨습니다. 고객에게 일일이 다 설명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고객도 이제 바쁜 시간을 쪼개야 되고 그 핵심만을 어떻게 하면은 손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이 세븐 컨설팅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삼성화재는 실손보험, 안보험 등 건강 관련 장기 보험 상품을 보장 범위에 따라 실손, 진단비, 사망 등 7단계로 나눴습니다.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과도한지 OX로 표현해줍니다. 시각적 자료로도 표현해 내 보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100개가 넘는 복잡한 담보를 7개 보장으로 분류하니 고객은 자신의 보험 현황을 쉽게 이해하고 스스로 필요한 부분을 채우고 과도한 부분을 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앞으로 있을 위험에 대비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막연한 불안감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떤 담보가 부족하고 어떤 쪽이 잘 되어 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어서 좋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불필요한 보험료 나가는 것도 이제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채워서 더 가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보험은 지인의 권유에 따라 무턱대고 가입하기가 쉬운데요. 보험에 가입할 때는 내게 꼭 필요한 보장이 무엇인지 큰 그림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중장년층이 주로 찾던 백화점이 젊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유동인구가 30만 명이 넘는 서울 도심의 핵심 상권인 홍대에 2030 세대를 겨냥한 미니 백화점이 들어섰는데요. 바로 롯데백화점의 L큐브입니다. L큐브 백화점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지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롯데백화점이 최근 오픈한 국내 첫 미니 백화점 L큐브. 큼지막한 캐릭터와 분홍색 그라데이션으로 디자인된 건물 외관이 눈길을 끕니다. L큐브는 오픈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젊음의 거리로 불리는 홍대 입구에 새로운 명소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을 겨냥한 쇼핑센터는 2030 여성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L큐브 1층 오른편에는 인기 캐릭터 상품을 구경하는 관광객들로 그리고 왼편에는 인기 브랜드 화장품을 직접 테스트해보는 여성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총 4층 규모로 작은 매장이지만 브랜드 구성은 알찹니다. 모든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는 백화점과 달리 이곳에는 패션, 화장품, 디저트 등 총 21개 유명 브랜드만 입점했습니다. 지하 1층에는 보이런던, MLB 등 캐주얼한 유니섹스 브랜드가, 2층은 액세서리, 3층은 인기 온라인 브랜드들이 들어섰습니다. 옥상은 쇼핑 고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놨습니다. 홍대 입구 주변 상권의 주 고객층인 20, 30대 영 고객을 타겟으로 좀 아기자기하고 컴팩트한 인기 브랜드 구성을 해보았고요. 앞으로 홍대 입구 주변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L큐브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매장 근처에 버스 정류장,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찾기 쉬운 곳에 오픈해 일명 뚜벅이 고객들을 겨냥했기 때문입니다. 롯데백화점은 개성 강한 젊은 층과 홍대를 찾는 관광객들을 사로잡아 연매출 100억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롯데백화점은 앞으로 백화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문점을 계속 오픈할 계획입니다. 먼저 올해 안에 홍대 근처에 L큐브 2호점을 추가로 출점합니다. 이후 상권 분석을 통해 생활용품,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전문점 브랜드들을 새로 도입해 젊은 고객 잡기에 총력을 다한다는 전략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희입니다. LG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G5의 최저 판매가가 경쟁 제품인 삼성전자의 갤럭시 S7과 비슷한 수준인 53만원에서 57만원으로 책정돼 오늘부터 개통에 들어갔습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소비자가 G5를 개통하면서 요금제 중 가장 비싼 월 10만원대 데이터 요금제를 선택하면 SK텔레콤은 22만 8천원, KT는 23만 7천원, LG U+는 26만 4천원의 공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공시지원금의 15% 한도 내에서 적용되는 추가 지원금까지 받으면 G5의 실구매가는 SK텔레콤에서 57만 3,800원, KT에서 56만 3,500원, LG U+에서 53만 2,400원으로 떨어집니다. 경쟁 제품인 삼성전자의 갤럭시 S7과 비교할 때 KT와 LG U+에서는 같고 SK텔레콤에서는 2만 3천원 비싼 것입니다. 출고가는 83만 6천원으로 두 제품이 동일합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7원 30전 떨어진 1143원 50전으로 4개월 만에 114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제닌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비둘기파적 발언 이후 달러와 약세 흐름이 지속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들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4.22%, 3.05% 늘어났지만 매출은 3.01% 줄어들어 불황형 흑자라는 평가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내일부터 등기우편도,
우체국 택배처럼 배달 진행 상황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직원이 17명에 불과한 코스닥 상장 투자회사인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직원 1명당 평균 연봉이 1억 3,400만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는 카카오로 평균 연봉이 1억 3,200만 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차씨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면서 시야가 탁 트였습니다. 하지만 내일 중부지방은 오후에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높아지겠고요. 남부지방은 종일 높겠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건조한 대기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불씨 관리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또 일교차도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20도를 웃돌면서 기온이 크게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기까지 건조합니다. 현재 전국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라 각별히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이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거나 흐린 날씨에 건조함은 더해가고 있는데요. 내일도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방이 대체로 맑아 건조한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여기에 안정된 고기압권 내에서 대기 오염물질이 정체하고 축적되겠습니다. 다음은 나절 예보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구름만 조금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3도, 춘천, 대전, 청주 24도로 아침과 기온 차이가 크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비 소식 없고 한낮에 강릉 1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점차 맑아지겠고 한낮에 광주 23도까지 오르면서 따스하겠습니다. 남해상으로는 비가 온 후 개겠고요. 물결은 전해상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에는 구름만 많겠지만 일요일에는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는데요. 영동과 영남지방은 청명인 월요일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3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날이 참 따뜻했는데요. 벚꽃이 다음 주면 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시간 내서 봄 기운 만끽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